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경사입니다. 자, 이제 삼엽입니다. 삼엽. 자, 일단은 제가 천화를 하고 미세 세팅을 조금 바꿨습니다. 기존 로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제일 크게 들어오는 건 이 와샤가 까만색이라는 거. 기존 와, 그러니까 로우는 와샤가 흰색이죠. 은색이죠. 은색. 그리고 이제 색상은 제가 기존 노란색이 조금 촌스러워 보여서 핑크로 바꿨습니다. 핑크. 역시 남자는 핑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세 세팅은 일단은 이게 트래킹 잡기가 삼엽은 상당히 까다로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집에서 피치 게이지 통해 가지고 이제 트래킹을 좀 잡고 왔는데 미세한 트래킹이 살짝 있는데 끝까지 잡지는 못하겠네요. 그거 조금 조정해 보다가 일단은 말았던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생각보다 메인 감도를 많이 낮춰야 돼 가지고 메인 감도를 한참 더 낮췄습니다. 테일 감도는 조금 더 낮춰야 되는데 아직 낮추지 않은 상태고, 제가 이제 아이들 원을 이제 대략 이제 스로틀값 한 50% 정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60% 정도 설정했는데 똑같은 아이들에서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아이들이 이제 똑같이 들어가도, 이제 모터 스로틀이 똑같이 들어가도 회전수가 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요. 어쨌거나 키감에 대한 여유는 상당히 있고, 혹자 뭐 말했듯이 뭐 넘어간 게 느리다 저쪽다 반박자 느리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세팅을 제가 일부러 이제 메인 감도의 어질리티를 110까지 올렸는데요, 거의 똑같이 느끼거든요. 그 양력 채공만도 늘어난다는 느낌이고, 어질리티 110으로 하면은 기존 거 하고 한 105, 100 정도랑 거의 비슷한 정도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자, 비행 한번 같이 보시면서 또 말 좀 더 하겠습니다. 기체가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과한 기동이나 이런 거는 좀 안 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기본적인 특성만 보여드릴 수 있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피치에서 받쳐주는 능력은, 양력을 준해서 받쳐주는 능력은 정말 삼엽이라 가지고 확실히 다른 거 있고요. 풀피치를 올리면 지금 12도로 세팅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마이너스 피치. 여기도 속도가 좀 다르다는 얘기를 이제 선수분 누군가가 하셨는데, 여기도 속도는 세팅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불편할 정도로 뭐 못 날리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기존에 일반적인 헬기보다 러더가 좀 느린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미세하게 느립니다. 일반 유저들이 느끼기 힘들 정도로 살짝 러더가 느립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제가 뭐 선수도 아니고 러더를 일부러 좀 속도를 낮춰서 날릴 때도 많기 때문에 뭐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어질리티를 100으로 놔뒀을 때 좀 빠르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자, 카이스테이시 버전 삼엽 헬기 로우는 거의 특성은 로우와 거의 같지만 삼엽에 따르는 양력 상승과 그 다음에 이제 러더에 러더도 삼엽을 쓰기 때문에 러더에서 또는 삼엽에서 소리가 살짝 다르게 나는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력이 크고 러더가 삼엽인 대신에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대신에 이제 러더 안정감은 훨씬 더 좋고요. 만드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없지만 헤드 구조가 다르다는 점, 그 다음에 와샤가 까만색이라는 점, 그 외는 모든 것이 다 같습니다. 단 이제 헤드 만드실 때 요 위에 있는 요 나사, 스핀들 고정하는 나사가 살짝 나사가 떠있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나사가 보시면 근접 촬영을 보시면 이 스핀들 고정하는 나사가 완전히 헤드에 닿아서 맞물리는 게 아니라 살짝 뜬 상태로 완전 잠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완전 잠금을 하려고 막 조이면은 이 나사가 위에서 대가리가 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점에는 한번 이제 주의를 하셔서 너무 있는 힘껏 조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외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리고 JX 서버 저가형이지만 제가 지금 현재 날림으로 있어서는 발열도 없고 밀림 없고 아주 좋게 잘 날고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좀 더 써봐야지 알 것 같지만 현재까지로서는 움직임 굉장히 부드럽게 나오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러더 서버는 뭐 그닥 좋지 않은 KSD 서버 썼습니다. 기체가 좋은데 너는 서버가 왜 이렇게 안 좋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제 헬기 대중화를 좀 이끌고 싶습니다. 뭐 좋은 사람 쓴다고 좋은 선수 쓴다고 다 따라가면 힘들잖아요. 자, 초보분들께서도 좀 근접해 주시려면 좀 싼 거 써야 된다라는 말씀도 제가 좀 드립니다. 대신에 모터랑 변속기는 비싼 거 썼습니다. 스콜피온 300A 하고요. 에고드리프트 모터 4530 모터 가장 하이엔드급 사양을 채용을 했습니다. 모터도 제가 저번에 이제 옥시플래시 날리시는 거 보시면 모터 저가형 써도 사실 뭐 이렇게 좀 힘이 안 따라와 가지고 조금 이제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점 제외하고는 큰 문제 없고요. 나머지는 자 앞으로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